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공을 튀기며 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공을 빼앗자 학생이 선생님을 마구 때립니다. 이 일로 선생님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갖다가 이래 공격을 행사한 경우도 울산시내에서는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자는 애를 갖다가 깨웠을 때 끝내 깨우고 안 일어나니까 나도 좀 일어나라. 그걸 했는데 학생이 어떻게 있다 막 부르시면서 아이 참나 그걸 얼굴이 불구해가지고 내가 하면서 막 근데 여성이 막 두려움에 떨어졌다고. 지난 1년간 울산시 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56건. 그 중에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 36건, 교사에 대한 폭행도 3건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교권 침해 사례는 1년 평균 4,200여 건입니다. 전국의 학교가 11,000여 개 좀 되니까 매년 학교 3곳 중 한 곳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히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학생 인권법 조례 이래가지고 뭐 선생님 뭐 때릴 수가 있나 한데 그럴 줄은 뭐 남을 할 수 있는 제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뭐 대 말로 하라는데 아들이 말 듣습니까? 제가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옛날에는 최후의 수단 퇴학도 시키는데 요즘 퇴학도 못 시키잖아요. 퇴학이라는 게 없어요 단어가. 우리는 울산시 의회 최유경 의원과 공동으로 울산시의 교사 640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최근 1년 사이에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30%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가장 많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에는 80%가 넘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수업 태도 불량과 수업 방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우리 교실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업 시간인데도 아이들은 떠들고 또 잠을 잡니다. 선생님은 어떤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이진영 선생님. 40번이다. 자리 앉아. 이 교실은 수업 시작 종이 울렸는데도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선생님의 고함 소리를 학생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교실의 질서는 수업이 교실이 거대한 수면장입니다. 찜질방처럼 애들이 다 자는데 네. 그러면 그걸 깨우면은 뭐냐 내가 수업을 방해합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제재하면은 이제 걸고 넘어지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잠자는 것을 놔둬버립니다. 차라리 고맙죠 잠자는 학생은요. 또 일어나서 떠들면서 방해하지만 않아줘도 고마운 거죠. 자녀의 성적이 안 좋다고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 선생님께 막말을 퍼붓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과 몸싸움까지 이처럼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로 요즘 학부모들입니다. 울산시 교사 640명의 설문조사에서 누구로부터 교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가는 질문에 교사들의 60%가 학부모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만큼 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불러가지고 시험 끝나고 난 뒤에라도 조금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지도했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학생이니까 한 10분쯤 뒤에 전화 받았죠. 그 아이 아픈 다짜고짜 누구 바꿔라 이 머리까지 긴 게 뭐가 잘못인데 좀 하면 어떤데 학교에서 그거까지 와 공부하는데 응? 그 신인서 입으로 학교에서 그러면 되느냐 하는 일은 그게 예전에 우리 부모하고 현재 부모하고 다른 점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학부형의 고발. 그러니까 학부형 고발만 들어가면 난리나. 벌집수 신계돼버리죠. 그 선생님 나와라 하고 막 그 담임까지 동원해서 어쨌든 그 학부형이 취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 읍소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참 저희가 잘못했는데 이번 그 교육청에 신고하신 것만큼은 취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뭐 기세등등. 이처럼 학부모가 교사를 믿지 못하다 보니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생겨도 이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사실 귀하고 그다음에 그대식에 하나 이렇게 맞고 온다든가 하면 뭐 참지 않는 그런 어떤 팬데이지 사회 문화가 되어있으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어떤 그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엄마를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당국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교권 보호 이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먼저 이제 우리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교권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사, 그다음 교육 전문직 등 이런 교권 보호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권 침해 조사 담당 관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위원회는 이렇게 개최가 된 적 있습니까? 지금 거의 뭐 어떤 교육청의 교권 보호 위원회는 생긴 지가 3년이 다 됐지만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입니다.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 스스로가 위축이 돼서 기회가 줄어든다든지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면 방치가 되거든요. 너야 뭐 그러든 말든 나는 뭐 그냥 내 가르치는 것만 하란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야 우리 말로 내 자식 나는데 내 말로 미친듯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내가 어찌나 어떻게 다르게 키우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그가 아니라 끝불과 주인공이 부르고 싶어요. 말로 내가 잘못하다 보면 이상하게 아이를 뭐 일본으로 유린했다는 이상한 근데 이런 어떤 자꾸 사람을 높게 만드는 흠이 맞게 만드는 OECD 보고서에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한 한국 교사가 20.1%로 OECD 평균 9.5%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여생 같은 경우 휴직을 길게 했다가 육아휴직으로 길게 했다가 복직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아예 퇴직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부딪히고 이런 게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수업 속에서 전담하는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수업을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걸 해나가지 못한다. 하여튼 교사는 교사가 자기 하는 일에 제일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 않은데 그 일이 아무런 성과를 갖지 못하고 호응을 가지 못한다고 할 때 교사가 매일매일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전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도 있습니다. 그들의 교권은 지켜질까요? 기간제를 뽑아놓으면 학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끝내주죠. 뭐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말한 대로 보내잖아. 이건 항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파리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어있으려고 얼마나 고생이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식 교사가 병가나 휴직으로 결혼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정식 교사가 기피하는 일도 기간제 교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는 정식 교사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임만 맡아주면 당신 채용해 줄게.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 3분의 1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예를 들면 한 90명 교직원 중에 30명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분 중에 담임 중에 절반 이상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정식 선생님들이 안 하죠. 저 같은 사람 안 하죠. 올 2월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이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힘없이 맞기만 하는 선생님. 이분은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간제 교사라고 하는 선생님을 솔직히 교사로 안 보거든요. 그렇게 공부도 막 잘하지 않으면서 선생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아이는 선생님은 저 선생님은 계약직 교사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기간제 교사는 학생들한테만 아니라 정작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더 많이 받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기간제 선생님은 학교 책임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아주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실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하루를 쉬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그 첫 마디가 피임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뭐 돼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기간제 기간 중에 뭐 임신을 해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기간제 교사는 교권에 앞서 인권마저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학교장이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학기가 2월 말
말에 끝나기 때문에 2월 거의 28일까지가 계약 기간이거든요. 그쯤에 이제 저를 부르셔서 어디 어디 알아봤냐. 그래서 뭐 어디 어디 공고가 떠서 거기에 서류를 내볼까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 그러냐 뭐 내가 알기로 그 교장이 웬만한 돈 가지고는 전 직접적으로 이제 웬만큼 돈 써서는 거기는 가기 힘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그러지 말고 네 친한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한테나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때 같이 근무하던 기간제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가 얼마를 줘야 새 계약이 가능할까요? 그냥 제가 아름아름 듣기로는 적게 드리면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있고 1년 정도 계약이 되면 뭐 한 200만 원 정도는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리고 들어가면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때 돈은 아니더라도 뭐 선물이나 아니면 뭐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거는 드린다 하더라고요. 3년 정도 이렇게 그 자리가 딱 비는 경우가 있어요. 뭐 500만 원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게 3년짜리 보장이 되는 거라면 500만 원을 줘도 사실은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뭐 좀 돈을 요구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좀 뭐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교육청으로 제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 민원 들어오신 것도 없고요. 뭐 감찰실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요구한 것도 없고요. 저희 국민신문부도 있고 뭐 저희 비서구청장도 있지만은 최근 근래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7, 80년대 우리 교실 모습입니다. 공부를 이끌어질 않아. 어이? 이 당시에는 교권 침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할까요? 체벌을 지금 허용한다고 해서 체벌할 수 있느냐? 체벌을 금지시킨까? 무슨 인권조례니 뭐냐가 체벌을 금지시킨까? 학교가 이 모양이가 하는데 지금 당장 학생들 가운데서는 바로 손 바로 쳐먹어버린 학생이 있단 말이죠. 그 교사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 나가면 이 저 힘이 약한 여자 교사는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체벌은 정말 부활 됐어도 안 되고 됐어도 안 되는 문제인데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했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이제는 점차 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교사들은 아직도 학생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교사들 스스로가 오랜 세월 그런 관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 전체 분위기는 뭔가가 이게 수직적인 어떤 위계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래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자기들도 그걸 벗어나서 어떤 걸 이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협력 관계는 고사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인간적 존중이나 이런 것조차도 없단 말이죠. 지금 이제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 그렇지만 현재 어떻게 이걸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서로 책임을 지는 보다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변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이 이미 학교를 갔다가 대학 진학을 위한 발판 이외에는 별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입시만 아니면 난 막 포기한다. 더 무서운 거는 교사들이 무력하는 문제지만 학생들이 무기력이 학습되었단 말이에요. 계속 학생들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을 수업의 모델을 바꾸는 걸 이래 막 그 연구 활동도 하고 몇 사람이 모여 자기들 자체로 이렇게 해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배반시해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권 침해라는 문제는 이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을 바꾸고 또 교육 과정에 학생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라는 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이미 그 우리나라의 그 교육 이념을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쉽게 민주시민으로 육성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그 실제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는 또 협동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뭐 교권 문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또 교육 문제 계속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가 이제는 교육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좀 교육 플랜을 짜야 되는 시기다. 교권 침해는 반드시 학부모, 학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본업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 예방하는 공문이 막 쏟아집니다. 폭력 예방고 연수를 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학교에 교무실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들고 다니면서 선생님 사인 빠졌네요. 뭐 오늘도 제가 사인을 4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연수를 원서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 들어가기 바쁜데 연수했다 일본말로 막 갈아가더라고요. 선생님들 농담 중에 이런 얘기 합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보다 업무 잘하는 선생님이 중요하다. 교육청에 보고서를 얼마나 잘 올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 가져가면 수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애들 자습시키고요. 업무 처리하세요. 울산시 교사 640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울산시 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대책에 대해 64%의 교사들이 미흡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침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엄청난 교권 침해거든요. 이 또한 우리나라의 그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교육청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열중할 수 있고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함이 가장 바람직한 학교 현장이 된다고 봅니다. 전국 8개 광역시와 비교해도 울산 교사들이 업무 경감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교사들은 그 이유를 울산 교육청이 오로지 성적 올리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국가에서 치르는 학력평가 조금 있으면 또 다가 옵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학교 간, 교육청 간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더 압박과 그다음에 학생들 더 많은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학교 평가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율성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 나름대로 교체를 가지고 학생들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도 그런 평가로 인해서 선생님 자존심이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원 평가의 문제도 폐지가 되든지 평가의 항목이 정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취재진이 만난 교사들 중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세로화가 되어 있는 우리 학교 조직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도무리로 선생님이 나눠지거든요. 승진 점수를 딴 사람과 그걸 포기한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저 교장 교감 되는 걸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점수에 연연하니 학생보다 더 심합니다. 그 치열함이 교감 승진 점수가 0.2점으로 교감이 되냐 못 되느냐 이런 거니까 그 사람들은 업무에만 매달립니다. 가르치는 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대 되시는 선생님들 중에 승진 안 했다. 그럼 50대, 60대 최고의 경력이잖아요. 정말 자력을, 지도력을 가지고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황금의 시간인데, 이때도의 마음이 성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묶어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지금 우리 교육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민주화가 아닐까요? 리더십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교사들이 민주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고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학교의 기본 관계 자체가 확 변화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그런 걸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이게 이제 교육에서 이제 숨통이 트고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가 민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육적인 에너지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지금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상당 부분 그런 실현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유가 교권이라고 한다면 그 교권이 지켜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뭔가 열띤 토론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을 하다가 지도하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왜 화장을 하느냐. 분위기가 10대들을 겨냥한 화장품들을 이미 만들고 있고 사회에서 광고도 하고 이 시점에서 그런 화장들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오늘 저희 학교 선생님이 토론한 것은 학생들의 생활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규정을 그냥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행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이나 금방 오늘처럼 교사들의 의견을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거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처럼 이 학교는 학생들의 도발 규정은 물론 화장이나 귀걸이 같은 세세한 문제까지도 교사들의 총의를 모읍니다. 그런데 잠시 뒤 같은 장소에 이 학교 학생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수업하고 입술 괜찮고 눈에 눈이 섀도우하는 것도 안 되고 색조 화장 안 되고. 학생들 또한 생활지도 규정에 대해 선생님들과 똑같이 논의를 합니다. 학교 방침에 학생이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방침을 정하는 일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네, 우리 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좋은 점이 서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교사가 동료 교사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도 교사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교사들이 잘 듣고 학생들도 교사의 이야기를 좀 잘 듣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면서 본인의 생각도 좀 수정하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잘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같이 하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교실 한 켠에서 한 무리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립니다.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해줬으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헌법에는 막 평등하고 뭐 차별하지 않겠다고 그게 권리라고 딱 돼 있는데. 아, 저희가 6월 달에 민주 이런 시민 거기 공원에 논술 대회를 나간단 말이에요. 논술 대회를 준비하는 겸 해서 거기 주제가 대주제가 해일 조선을 말하다, 해결 방법을 말하다인데 실제 글을 쓸 때 근거를 딱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매주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끼리 생각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내용을 정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학교의 독특한 수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만족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학생들이 딱 생활하기 편하고 좀 더 교육받기도 좀 더 훨씬 더 뭐랄까 경쟁 이런 위주가 아니라 뭐랄까 협동하는 그런 교육을 다 배울 수 있는 진짜 사회 진짜 생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서 학습 주도권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위임하면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학교가 변했습니다. 최소한 이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뭐 룰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이런데 실제 내부에서 보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기본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어떤 그러니까 체벌이나 막 이렇게 강압적인 방식의 지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이 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지도를 따르게 되는 거고 교사로서 그 조금씩 내가 나아가고 있다. 조금씩 전보다 어제 작년보다 올해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뭐 수업을 좀 잘하려고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좀 많고 그러면서 교사로서의 나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나가 성장하니까 아이들에게 당연히 조금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